아, 여러분들 최근에 제가 선물을 받았거든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 잘하면 유화예요. 편집자한테 편집하라고 맡겼더니만 편집을 안 하고 이상한 선물을 보내주는 그 편집자를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가 최근에 추석 선물이라면서 저한테 선물을 보내줬어요. 뭐냐면은 일단은 이름이 있어요. 힐링 웨이브. 이름이 힐링 웨이브예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선 제품이고요. 방수가 되고요. 실리콘 헤드래요. 나는 처음에 이걸 보고 그건 줄 알았어요. 아니 저는 처음에 이거 아니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 그 나 그건 줄 알았어. 나 그래서 야 아니 씨발 이거 아니 아무튼 그 일단은 뜯어보겠습니다. 보면은 집도 있네 이렇게. 와 뭐야. 와 보증서도 있어. 대박. 우와 보증서도 있음. 보증서야. 이것 봐. 사용예. 사용예 보면은 어깨 팔 허리 종아리 허벅지 발바닥이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란 말이야. 전기 마사지기. 이게 두피 마사지기래 여러분들. 아니 씨발 아니 존나 웃기게 진짜 그렇게 써져 있어. 잘 봐. 얼굴 두피 마사지기라고 써 있어. 얼굴 두피 마사지기야. 얼굴 두피 마사지기거든. 뭐지 이게? 형 나 학교야. 아 너 학교야? 나 괜찮아. 두피 마사지기야. 오해하지 마. 두피 마사지기야. 어. 야 팔에 어깨하고 이렇게 할 수 있대. 허리에다가도 할 수 있고 발바닥에도 할 수 있고 종아리에도 할 수 있대. 괜찮네. 아무리 봐도 그거라고? 여기 그러기 없는데? 강도는 2단계로 조절할 수 있다. 아, 야 이거 야 근데 느낌이 되게 묘한 야 시원한데 근데? 야 시원한데 이거? 이게 두피 맛 오우야 막 살이 흔들리는 느낌. ITX 용국에서 본 것 같은데. 뭐라고요? 오야 괜찮다. 야 오야 시원해. 저기 전 지금 회사인데 초록 검색창으로 화면 다 가려놨는데 어떻게 궁금해서 보고 싶은데 어쩌지요? No God. 말라고. 아니 씨발 근데 두피 마사지인데 왜? 아니 이게 왜 용정 사유야? 그건 아니지. 미신분 뜰 때 나오는 대사 말해봐요. 오, 야 막 지금 막 눈이 막 흔들려 막 지금 막 이러고 야 이러고 있으니까 눈이 막 흔들려. 오 대박. 뭘 머리 전체가 흔들리는데. 오야 존나 신기하다. 이거. 씨발 이걸 왜 선물한 거지? 아 참고로 여러분들 제 편집자는 여성분이에요. 아 참고로 남자친구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저 지금 화면 가렸다는 사람인데요. 진동음 들리니까 약간 파울 로프의 그 마냥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려고 하는. 야 힐링 웨이브 안마의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실리콘 헤드 진동 방수. 아니 그거 아닐까? 예를 들어 그런 거지. 이거 왜 혀지 근데 이렇게? 이게 일자로 돼 있는 게 약간 혀 있는데 왜 혀 있는 거야? 정겹단 말이지. 아니 이게 안막이라고?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지. 나는 감사했고 다음 시간엔 갱생 물리로 찾아뵐. 여러분들 이거는 누누이 말하지만은 아까 써 있었어요. 아니 여기에 분명 실리콘 헤드 진동 얼굴 두피 마사지기래. 형 지금 촬영 끝난 빡 본 것 같으니까 빨리 착한 생각해. 침착해. 야. 평화를 찾자 이제. 그만하자. 야 살자 이런 선물도 받아보네. 그치? 아니 근데 어떻게 이걸 써. 아니 요번에 추석도 있고 해가지고 야 보너스 조금 더 얹어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선물을 준거 같은데 그걸 이걸로 주네? 괜히 줬는지. 아니 신을 편집시켜버리고 싶어서 보냈나보다. 아 근데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건데 원래 이런 걸로 나와요? 아니죠? 다른 용도죠?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이건 진짜 이거 용도인 거죠? 머리, 팔, 어깨, 허리, 발바닥 이거 용이죠? 싹! 나도 진짜 몰라서 그래. 아니지? 이걸로 나오는 거 아닐 거 아니야. 그치?
그러게 이게 방수. 야 방수가 왜 있는지 알겠다. 왜냐면은 봐봐, 얼굴에다가 두피에다 마사지 하다 보면은 이게 더러워지고 씻어야 되니까 방수가 필요한 거네. 그네. Nope. Nope, nope. 그 방수 기능은 원래 로션을 바르고 마사지해서 흡수 잘 되게 하는 원래 마사지용으로 쓰면 로션이 헤드에 남으니까 쉽게 씻어내라는 용도야. 아하. 그렇대 얘들아. 얘들아 그렇대. 아이 니네 뭔 생각한 거야 진짜. 그만해. 니네 무슨 생각하는 거야. 아유 진짜 니네 생각하는 거라고는 맨날 그런 것밖에 생각 못하고. 그지 그만 좀 해라 얘들아. 뭐야 썸네일을 만들었다고? 제목 여자 편집자의 선물 썸네일. 아이씨 뭐야 그만해라 야 이거 진짜. 왼쪽 상단의 전체 이용과 완전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아니 야 왜? 아니 두피 마사지기 언제부터 왜 전체 이용가지? 왜 두피 마사지기 아니 TPTP 아무리 다르게 보려고 해도 생긴 게 아니 두피 마사지기야. 두피 마사지기 나한테 그래. 나는 아무 잘못도 없어. 아니 뭐 제가 사고 싶어서 산 것도 아니고 편집자가 선물해 준 걸 아니 근데 얘가 진짜 여러분들 자 제가 제 편집자하고 얘기했던 거를 카톡으로 했던 거를 밝혀드릴게요. 아 그리고 혹시 신뢰가 안 된다면 그 늦었지만 추석 선물을 보내드리고 싶은데 택배로 보내드려도 아 택배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괜찮으실까요? 그러니까 잉 먹일래 덜덜덜 내가 이랬어요. 자 여기서 존나 웃긴 게 뭐냐면은 위험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은 비밀이에요. 원래 선물은 서프라이즈가 더 좋은 법이라고 배워서 서프라이즈로 드리고 싶습니다. 허헝. 아니 씨발 위험한 게 아니랬어 나보고. 위험하거나 그런 게 아니래. 알겠습니다. 제 주소는 띵띵띵띵띵요. 혹시 근데 있잖아 혹시 거기 택배함이나 경비실이 있나요? 이거 왜 물어본 거지? 그 다음에 며칠 뒤에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냈어요. 도착해가지고 이게 뭐야 편집자야? 하면서 이걸 찍어서 보냈거든 내가 이거를. 이게 뭐야? 하면서 보냈다? 했더니 얘가 하는 말이 뭔지 알아? 도착했나 보군요. 잘 쓰세요. 저거 보는데 노돌리님이 너무 격렬하게 생각나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썰이 있었네요. 네 아무튼 야 근데 시원해. 재밌어 시원해. 어야 일로 어야 일로 하니까 더 세. 어야 진동 존나 세게 온다. 어야 여기가 왜 아프지 근데? 쓱 이렇게 된 거 씨바 그냥 도네이션 리액션으로 그냥 쓸까? 두피 마사지기니까. 토끼를 빨아주신 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게 뭐야? 두피 마사지기. 두피 마사지기. 얼굴 두피 마사지기. 얼굴 두피 마사지기야 진짜. 뭐? 나 부끄러워. 두피 마사지기래. 어 얘들아 앞에 내용도 보내라. 내가 산 거 아니다 저거. 씨발 오해하겠다 사람들. 야 이거 안 되겠다. 일단 인스타에다가 일단은 세이브용을 하나 올려야겠어. 편집자가 선물해 좀 오해 니은 니은 이렇게 해서 올려야 돼. 사진 찍었는데 더 이상한데. 아이 진짜 더 이상한데. 아이 못 올리겠는데 이건 진짜. 올리는 순간 자리야 자살이. The next day. 이거요? 아니에요. 또 오해하시네 이분들. 이거라니까. 봐봐. 두피 얼굴 마사지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방수 쌉 가능 아시겠죠? 오해하지 마세요. 두피 마사지기예요 여러분들. 두피 얼굴 두피 마사지기예요. 선물 받은 거예요. 제가 산 거 아니에요. 내 편집자가 선물해 준 거야 추석 때. 여자애야 심지어. 내가 산 거 아니야.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두피 마사지기. 자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하던 거 계속하세요. 아 예. 보면은 팔, 허리, 팔, 뭐 종아리, 발바닥 여기에 쓰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 뻔히 여기에 얼굴 두피 마사지기가 있는. 남편이 왔는데 안녕히 계세요. 내가 산 게 아니라니까? 아 너 억울해! 나도 억울하다고! 아니 줬는데 버릴 순 없고 그렇다고 안 쓰자니 그렇고 뭐 어쩌라고 나보. 시원하냐고? 시원은 해.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시원은 해요. 아 근데 이거 하고 있으면 시원하긴 해. 이게 좀 웃긴 게 아 그래 야 어제 안 그래도 편집자 남자친구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어? 돌리 형 저 조만간 일본 가는데 좋은 거 선물해드릴게요 또 이러는 거야 애들. 얘가 갑자기 이번에 남자친구가 그래서 야 일본 딱 얘기 듣고 좋은 거 해가지고 야 진짜 이상한 거 보내지 마라 했는데 웃더라고 얘가.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조만간 일본 간다고 하는데 좋겠어 이거. 잘 들어요.